056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FA입니다. SFA은 는 동사와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부문에서는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 두 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유통 및 기타 제조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화된 제반 공정 장비 및 생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음.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문에서는 반도체 제조 관련 후공정 부문에서 칩의 전기적 연결 및 물리적 기능과 형상을 완성하는 외주 가공 영역을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98년 12월 삼성테크윈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물류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본사와 충남 마산시 둔포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코닝정밀소재 등임. -주, SFA반도체, SNU프리시전, 주, 등 국내 기업과 다수의 해외 기업들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시스템 솔루션 부문의 공급 지연에도 OLED/LCD 장비의 수주 호조와 자회사 SFA반도체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매출 신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국내외 두 차전지, 국내 물류센터, 중국 디스플레이 등 관련 장비의 충분한 수주잔고 확보와 마이크로레드, 수소연료전지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4월 10일 기준 장마감 SFA의 시가총액은 1조 375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FA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8위입니다. SFA의 상장 주식수는 3590만 8760주입니다. SFA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FA의 퍼은 17.82배이고 추정 퍼은 1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9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49원이고 추정 EPS는 342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0배, 319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3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73억 원, 1889억 원, 160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86억 원, 1483억 원, 1060억 원입니다. SFA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28%이고 유보율은 6323.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2.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67 더하기 0.8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